지금 제가 이 장비가 되게 좋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이렇게 자동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작년에 고추 200포기 하면서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고추도 잘 되고 신경을 쓰니까 했지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 이제 이거를 하나 장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밭이 커가지고 40리터짜리예요. 20리터 가지고는 안 돼. 또 40리터짜리를 이제 남편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사주려고 인터넷을 들어갔다가 혹시나 해서 당근을 들어가 봤더니, 당근 마켓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마침 저희가 딱 찾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 인터넷가가 40만 원 돈이었는데, 당근에서 40% 싸게 샀나? 네, 그 정도 40%새 제품인데 40% 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아가지고 돈 벌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없어도 제가 이제 여기에다 놓고 다 이제 해도 되기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홀가분하고, 또 이제 밭에 이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원활하게 쉽게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주기도 쉽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거를 분무기로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전에는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이렇게 소리가 좀 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유에 줄이, 이게 50m짜리예요. 50m짜리고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집에서 가서 충전해가지고 와서 쓰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쉽잖아요. 저희 여자인 저도 그냥 하나 맨날 등에 매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줄이 50m나 돼가지고 아주 마음대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저는 당근마켓에 대해서 운 좋게 이제 잘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또 텃밭을 좀 하시는 분들은 길게 하실 거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부부가 싸울 일이 없어요, 부부가 하게 되면. 네, 힘들면 아무래도 좀 힘들면 좀 볼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광고는 아니지만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몸무게가 플레이급이라고 40몇 킬로거든요. 근데 힘안 들이고 이렇게 원하는 걸뭐 영양제든 물이든 뭐든 이렇게 줄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도 묶어주지 않았어요. 오늘이 지금 10월 화요일이거든요. 17, 18일인가? 화요일인데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뭐 묶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 묶어줬어요. 저희 그냥 햇볕 보고 자라라고. 얘는 고양이가 다 물어 뜯어놨는데 거의 없었거든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다 이렇게 자랐어요. 그냥 내비뒀더니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물이 다 끝나면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자동으로 멈추면서 안 나옵니다. 네, 이상 텃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조알 좀 해주세요. 구조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조알 부탁드립니다. 메추리알도 아니고 상어알도 아니고 구조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